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패권 국가. 지금 현재는 미국이죠.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트럼프 당선과 맞물리면서 지금 주가가 장난 아닙니다. 그죠? 유가장이 TSLL 지릅니다라고 한 바닥에서부터 지금 거의 한 110%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정책적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어떤 트럼프 정권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각종 규제들을 트럼프가 풀어줄 것들을 어떤 예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페이스X 있죠? 스페이스X 요것도 아마 상장을 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왜? 스페이스X랑 테슬라랑 뭔 상관인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 스페이스X를 상장할 때 테슬라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우선주 있죠? 우선주. 그죠? 우선주를 테슬라 주주들한테 먼저 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장기 투자한. 장기 투자. 지금 뭐 예상이 나오는 게 대략 한 뭐 2에서 한 3년 정도 이상 된 주주들한테 이 스페이스X를 상장하면서 우선주를 좀 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떤 식이든 주식은 배정을 할 거랍니다. 테슬라 주주들한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X가 비상장인데 테슬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거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티커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스페이스X 있죠.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그 ETF가 지금 거의 뭐 한 달도 안 되는데 한 15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 많이 올라있어요. 또 얘기해봐야 또 여러분들 쑥 들어가실 거잖아. 아무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테슬라를 얘기하면서 왜 패권 국가에 투자해야 되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강력한 정부죠. 강력한 정부. 정부가 밀어주면 무조건 간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을 얘는 찍어내니까요. 기축통화국이니까 패권 국가라는 건 기축통화국이란 말하고 같은 거겠죠. 돈을 찍어내니까 어때요? 사실상 무한정 양적 완화가 가능해요. 특히나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미 FTA 법 위반인지만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대놓고 밀어줍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돈을 이렇게 많이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달러가 오히려 강해지고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돈을 시장에 많이 풀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위기가 온대. 그죠? 이런저런 위기가 온다. 그러면 이머징 국가나 다른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달러를 찾아요. 그러면서 달러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요.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이런 패권 국가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테슬라를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2주 만에 110%가 수익이 났어요. 그죠? 근데 이 테슬라 투자한 것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이 환. 환에 투자해서 지금 거의 2주 동안에 한 8% 정도 올랐거든요. 여기 보세요.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환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관리할 때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건 오르고 요건 내리고 요건 보통이고 요건 내리고 요건 오르고 요건 보통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뭐 5% 오르고 얘가 8% 오르고 뭐 2% 내리고 7% 뭐 내리고 얘는 뭐 0 하면 대략 해갖고 한 1.5% 올랐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내 계좌가. 그죠? 근데 환은 8%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8% 오른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내 전체 계좌가 8% 오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맞잖아요. 네. 참고로 유가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제가 중국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환전했던 금액이 달러가 환율이 1,03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본 계좌에 투자했던 게 1,280원대까지 환전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이 이후부터는 환전을 안 했어요. 비싸다고 생각해서. 환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원화로 많이 빼긴 뺐지. 1,389원대 제가 오히려 달러로 일부러 매도해서 원화로 들어왔었어요. 작년에. 한 그 수익 실현한 것들 좀.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때 바꿨던 친구가 지금 1,410원이란 말이에요. 1,410원.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난 겁니까, 이거? 달러로 난 수익만 얼마예요? 몇 퍼센트예요, 지금? 네, 장난 아니죠. 근데 그 와중에 종목들, 지수들, 배당주들, 테슬라 다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죠? 왜? 패권 국가다 보니까 이머징에 있는 공장들이 전부 미국으로 한대요. 미국 일자리가 막 넘쳐나.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소비가 넘쳐.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잘 돌아.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 여기는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요. 미국 지금 물가 살인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엔지니어들 초봉이 뭐 초임 연봉이 뭐 1억 5천부터 스타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가 좋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미국 눈치 본다고 공장 계속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칩스퍼미 머니 규제해갖고 우리 반도체 사람들 자꾸 목 조우고 있죠. 중국에 수출 못하고 있죠. 하이닉스가 중국에 그 인텔한테 인수한 그 팩 공장 있잖아요.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얘 공장 몇 년이나 써먹겠어요, 앞으로? 10년이나 써먹겠어요? 못 써먹어요. 근데 웃긴 건, 인텔이 팔기 전에는 그런, 어떠한 얘기도 없다가 얘네들이 팔아먹고 나서 정확히 3개월 뒤에 갑자기 이런 제재 법안이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이 새끼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이 이런 국가예요. 근데 찍소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찍소리도 못해요. 근데 이게 진짜 다른 나라였어 봐요. 하이닉스나 우리 국가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 사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공장에다 돈 버리고 온 거예요, 그냥. 똥을, 똥 싸는 거를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 콜랑 집어먹은 거예요. 남이 똥 싸는 거를. 금땡인 줄 알고.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 좋은 기업이잖아, 좋은 기업.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좋아요. 바탕이. 예.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바탕이 있다고 하면 애플, 이런 테슬라보다 더 좋은 기업들 더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인간들인데요. 예? 남보다 못 사는 거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죠? 근데 이런 바탕이 깔려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한참 자동차 못 팔 때 어땠습니까? 막 4년, 5년, 6년씩 적자 냈죠? 이러고도 버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3년 이상 적자 내면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돼요? 상폐각이지. 바이오라든가 이런 어떤 특례 상장된 거 이런 것들 아니면. 그죠?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가 들어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을 망설이고 계신데 보세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있지만 투자하고자 하는 환경 자체가 좋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오늘 솔직히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였어요. 달러. 그죠? 돈의 가치도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있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투자해서 돈 100만원 투자해서 아 오늘 5% 내려서 내가 5만원 올려서 95만원이야. 가 아니에요. 이 환율을 5% 올랐으면 90만원 된 거예요. 이제 이분은. 왜? 보세요. 이 달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들어오는 뭐가 비싸집니까? 수입물가가 비싸죠. 수입물가. 그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92%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죠? 전체 소비되는 곡물의 한 70%를 수입해요. 그죠? 그럼 달러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수입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죠? 기름값이면 뭐면 다 올라갈 거예요. 공산품도 시작해갖고. 그죠? 그럼 난 5%만 손해본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웃긴 건 이 달러가 올라가면 문제가 뭐냐? 자,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한 100만원만 손해보면 괜찮아요. 100만원에서만 5% 손해보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전체 자산 있잖아요. 전체 자산.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이 10억이야. 그럼 이 10억에서 5%가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똑같았죠? 이 달러가 올랐을 때 미국 주식, 미국 어떤 이런 자산을 들고 있으면 전체 자산이 5%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그죠? 개별 종목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내 전체 자산에서 5%가 날아간 거예요. 왜? 밥을 먹든 뭘 하든 기름을 넣든 이 5%만큼이 비싸질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후를 대비하든 뭐 장기 투자를 하든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재산 증식을 하든 재테크를 하든 어떤 거든 간에 이 패권 국가, 지금은 미국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패권 국가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하려고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패권 국가에 많이 투자하도록 꼭 그렇게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저희 멤버십 분들 중에도 패권 국가에 투자 안 하다가 최근에 조금 많이 넘어오고 계신데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너무 망설이다가 이렇게 망설이다가 지금이니 하고 들어오면 거기가 꼭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조곤조곤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어느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국내 주식 물려갖고 정리 못 하시는 분들. 그죠? 근데 작년, 재작년 제가 얘기할 때 차라리 그때 정리하고 들어왔으면 지금 그때 할걸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신고가인데. 항상 그렇다. 그리고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최고가에만 정말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최고가에만 주식을 사도 그죠? 연 8.9% 수익이 났다. 연평균. 그죠? 최근 100년 동안 따져봐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오냐 늦게 오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언제 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대한 빨리 사는 게 최대한 득 보는 거다. 그죠? 그리고 또 오시면 제가 여기다가 막 100% 다 실으라고 안 하잖아요. 관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패권 국가에 투자하는 것들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어떤 이런 기업적인 성장도 있지만 이런 환율이 더 크게 성장을 한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위기가 오면 올수록 이 환율은 더 크게 상승을 해서 나의 어떤 패권 국가 자산들이 더 부를 많이 크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패권 국가에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